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 본부장, 오늘은 게임빌, 내일은 미투어, 오늘은 이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요 매불티의 바람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불 것이다라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랑 NFT 이쪽이 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초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P2E 쪽은 계속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미술품 이쪽으로 많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미투어는 이제 NFT 결합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진출을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NFT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게 되는데, 좀 중요한 건 소셜 카지노 부분이죠. 국내에서도 고포류 쪽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데, 미투어도 이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순위에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관련된 부분들, 뭐 아마 옛날에 이제 좀 게임 같은 거 좀 해보고 고스톱 같은 거 좀 해보셨던 분들은 뭐 나 게임머니 얼마 했어 이런 얘기들 한 번쪽은 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되고 했었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카지노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또 이제 원거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칭 미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코인 같은 것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이제 P2E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과 이런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장 역할을 하듯이 이제 미투온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제 미투젠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충분히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좀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서 바로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12,000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NFT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뭐 2배가 아니라 뭐 10배까지도 이상도 갈 수가 있고, 이제 이 전 세계 최초라는 이런 카지노 쪽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현실화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150원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해당 라인에 대한 가격이 좀 이탈이 됐을 때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동 가격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불티의 바람 불 거다. 실적 기대감 가지고 오늘 또 미투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병수 PB님께서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쪽 가지고 오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메타버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을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자동차의 SL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었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소폭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의 계열 회사에서 각종 램프 또는 샤시 이런 걸 만들어서 현대차, 기아, GM 그리고 포드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GM사로부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QSTP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24회를 수상하는 좀 우량한 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이제 동기보다 약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가량 감소하게 되면서 조금 실적이 조금 아주 안 좋게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균형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생산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SL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 매출이 각각 8%, 10% 그리고 22%씩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과 이제 인도 시장에서 12%, 25%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사실상 외형 성장은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잘 끝나게 된다면은 북미 유럽에서는 생산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인도와 한국에서는 SL이 조금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은 SL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라고 표현되는 LED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새 자동차의 디자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는 굉장히 LED가 중요하게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SL
모델의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5,000원대에서 한번 상승한 이후에 30,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거의 다 왔습니다. 요 지금 34,000원 라인에서 조금만 올라갈 수 있다면은 바로 전고점 3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34,200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은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38,000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38,000원을 넘을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40,000원 이상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38,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아랫부분 30,000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의 그 두 종목 가격 전략만 봤을 때 특히 목표가 보니까 당분간은 그 메타버스 블록체인 쪽 이런 NFT 쪽 관련 업종 섹터의 종목이 좀 더 뜨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다음 주 시작된 시장에서 SL과 미투온으로 시장 시초가 공략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